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부터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에 와 있었으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야로 그냥 간구한 것이 아니라 심히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큰 회리바람 같습니다. 거대한 운동을 일으키는 주체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조용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두고 기도를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리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너무 기도에 게을러지는 것은 마귀가 기도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어쩌는지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전력을 기울이고 회방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응답받은 간절한 기도의 예를 두 개 오늘 가지고 남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목 경추신경암에 걸려 목과 턱에 걸쳐 두 번이나 큰 수술을 했지만 재발하여 결국은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눈만 말똥말똥하고 온 전신은 목 아래 다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죽기만을 기다리는 처절한 절망 가운데 성도님과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다음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고요하고 잠잠하게도 말씀하시고 꿈에 또한 환상 중에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주의 종이 설교할 때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불타오르고 부딪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꿈에 이분은 기도를 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사지가 마비되었는데도 나를 믿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사지가 마비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원망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꿈에 주여 제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믿으면 왜 드러누워 있느냐? 일어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쳐준 것을 믿으면 일어나라. 꿈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의 의사들은 단호하게 희망이 없다, 죽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과 어머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제가 우리 연양 것을 진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러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도 일어나 그래야 되겠다. 7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촬영을 해보니까 암은 온데간데없고 전신마비는 깨끗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성도님은 열심히 우리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완전히 회복되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만일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으면 그는 평생 전신마비 환자로 침대에 들어 누워있고 집안 식구들의 큰 걱정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와 그가 성도들의 도움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의 회리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산골짜기에 가니까 마른 뼈가 가득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너무 기가 막히니까 주여 주님이 아시지 난 모릅니다. 이 뼈들에게 명하여 생기로 명하여 들어가게 하라. 에스겔이 생기를 명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돋고 힘줄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나중에는 큰 군대가 되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생기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생기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마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왜 효과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봤자 효과 없어요. 왜냐?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채 있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죄를 추가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 휘장 뒤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속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정탄 모습으로 돌아가면 당장 죽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과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휘장이 막아놓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어림도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수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여 고난당하시고 나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실 때 일어난 큰 역사가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황소 두 마리를 걸어가지고 잡아당겨도 안 찢어질 정도로 엮은 휘장입니다. 그것이 위에서 하나님이 쫙 잘라서 확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환히 들여다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같이 뜨겁게 갈아 막아놓은 죄를 주님 보혈로 청산해버리므로 죄가 거두어지고 휘장이 찢어져버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열린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요. 예수 없이는 어림도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두터운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절대 못 나가요. 어림도 없어요.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이나 수양이나 도덕이나 종교나 노력도 그 죄악의 휘장을 찢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무거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몸짓고 피 흘려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죄를 청산하시고 그 죄가 사라짐으로 휘장은 찢어져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치 아니하고 귀를 막고 계신 분에게 기도를 하려면 참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그 보혈을 통하면 하나님께 직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입니다. 직행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리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냥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일단 기도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갈 문이 열려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아 안 나가겠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제2성경 박준환 집사님의 간증은 기도의 힘이 얼마나 우리 개인 생활에 영향력을 주는가를 보여줍니다. 큰딸의 초등학교 1학년 방학식에 만난 담임선생님이 따님의 성적이 중간 수준에 오락가락하니 방학 기간에 학원에 보내서 좀 공부를 시켜서 성적이 올라가게 하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때 학원에 보내는 것을 단념하고 7살과 4살이 된 두 딸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큰딸은 이틀 금식, 집사님은 3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우리 딸에게 지혜와 총명, 모략과 전역,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주시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후 큰 딸이 학교에서 본 전 과목 시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중간도 못 올라가고 빙빙 돌던 딸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주심으로 1등을 했죠. 또 큰 딸은 중3이 되었을 때 봉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유치부 보조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집사님은 자녀들을 철저히 성령님과 동업하면서 키웠습니다. 큰딸이 고3 때 공부와 수면 시간 부족으로 봉사를 중단하고자 했을 때 딸을 설득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대학 시험도 무사히 합격할 수 있게 될 테니까 대학 입시 준비에 바쁘고 피곤하다고 교회 봉사하면 되겠느냐? 봉사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계속 기도해 긴 결과에 큰 딸의 성적은 계속 향상되어 서울 홍대 특차 입학이 된 것입니다. 요사이 자녀를 가진 부모는 자녀 시험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못할 일이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의 자녀 양육에, 우리의 직장 생활에, 사회 생활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뭡니까? 지혜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도 꾸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은 지식의 경쟁 전에 지혜의 경쟁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 이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쓸모가 없어요. 동경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얻었지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랫방 아랫목 차지가 내 차지로 뒹굴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좋은 졸업장이 없다 할지라도 훌륭한 기업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대학을 나왔습니까? 대학을 못 나왔지 않아요. 그래도 그는 자동차를 발명해가지고서 세계 문명을 변화시켜 놓은 역사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정상적인 호수를 통해서 학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지혜는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굳이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 47년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3년만 더 하면 목회 희년 50년을 하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돌이켜볼 때 47년간 이 교회를 천막교회에서 오늘 이 큰 교회로 세우기까지 항상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고 발걸음마다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조용기의 지혜나 지식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이거는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든 일에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주시고 목회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서 오늘날 대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금이나 은보다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비록 데살로니카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 있어도 데살로니카 교인들을 보고 주야로 심히 간구한 것입니다.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빨리 데살로니카를 건너가서 그들 얼굴을 보고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를 원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믿음에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아요. 믿음에 지식이 부족하면 열정만 가지고 믿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지식도 있고 성령도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앙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 예수는 이제 얼마 되지 않으므로 성령은 충만하고 열정적인 신앙은 가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앙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므로 어찌하든지 가서 그 지식을 보태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야로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세우기를 원하는 것은 정체성 확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체 불명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체 불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알지. 나는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를 확실히 모르면은 믿음에 담대한 힘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며 어떻게 자기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체성 확립이라는 그것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언제나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체성 확립을 어디서 얻나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에서 태어난 아담의 자손, 타락한 인간으로서 살던 옛 사람은 다 지나가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중생하여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모르면 자기가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니까요. 자나 깨나 자기의 새로운 신분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분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게 주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청산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일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다 청산해서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에게 어떠한 신분을 주느냐? 용서받은 신분,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게 된 신분,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벌거벗어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 죄로 벌거벗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용서받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첫째 신분은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 신분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벌거벗었으니까. 우리는 숨지 않고 예수 이름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변화된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세상의 탐욕으로 꽉 얼기설기 얽히고 세상 마귀와 탐욕에 잡힌 종살이었어요. 세상과 마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나 깨나 세상과 마귀에 얽매여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굉장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세상과 마귀에 얽매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천국을 전혀 모르던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해방되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영생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됐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게 보배로운 것이고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어쩌다가 세상과 마귀밖에 모르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천국을 알게 되었는가? 이것은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식인 것입니다. 이 신분을 얻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거룩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대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마귀에서 연하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새로운 신부는 힘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새로운 신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과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었고 성경에는 제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가정의 병, 생활의 병을 모두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병이란 뭡니까? 비정상적인 것은 다 병입니다. 몸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면 건강하지요. 위가 비정상적이 되면 위병이 걸리지요. 폐가 비정상적이면 폐병이지요. 심장이 비정상적이면 심장병이지요. 관절이 비정상적이면 관절병이지요. 몸이 비정상적으로 되면 다 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비정상적이 되어서 부부간에 물고 찢고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면 가정이 병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에 직장을 얻지 못하고 직장을 얻으면 늘 쫓겨나가고 수입이 없고 생활이 안 되면 그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병 아닙니까? 모든 비정상적인 것은 다 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친다는 것은 육체의 병만 고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불안, 공포, 좌절, 절망, 슬픔, 미움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비정상적인 우리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고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차 기술자가 와서 고치면 정상적이지 않으면 엔진이 걸리고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같이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이런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병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시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람, 마음의 병든 자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들려서 마음이 비정상적이 된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육신이 병든 사람 고쳐서 육신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생활에 비정상적인 사람을 찾아와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슨 종교나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정상적으로 되고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을 바로 고쳐놓는 주님은 치료하는 자인 것입니다. 고치는 자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고치는 자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비정상적인 게서 정상적으로 고쳐지고 육체가 비정상적인 것에서 고쳐지고 가정이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고쳐지고 생활이 비정상적인 생활에서 고쳐지는 것입니다. 고치시는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고 또 고침을 받고 있는 신분이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치료자와 손을 잡은 신분이 되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만 고침 받습니까? 항상 병들지 않아요. 한 평생에 수십 번, 수백 번 병들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 수십 번, 수백 번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병은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병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두 다 세상에 살면 자꾸 병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꾸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치료의 하나님은 필요하고 항상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또 주님은 항상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은 치료받고 건강해진 신분인 것입니다. 치료받고 건강해진 신분이기 때문에 마음도 몸도 가정도 생활도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 안 받았으면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도 안 두드리는데 왜 해줍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받은 사람, 그 다음 네 번째 신부는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여러분 땅이 저주받아 가시와 은극기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했죠. 여러분 진땀을 흘린다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할 때도 아이고 땀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땀을 흘리는 것은 고통을 말합니다.
하나님 구약에 보면 성전에 나올 때 땀나는 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땀은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땀나는 옷을 입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진땀을 흘리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했죠. 진땀을 흘리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저주받은 우리들을 짓누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함으로 우리가 진땀을 흘릴 뿐 아니라 피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피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진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는 것은 다 저주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진땀을 흘리고 인생을 살면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진땀을 흘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고 엉겁기가 나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산다. 진땀을 흘려야 됩니다. 피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진땀을 흘리는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는 땀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진땀을 흘리고 사는 신분에서 이제는 땀나지 않은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러므로 아담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주님이 진땀을 흘리시고 피땀을 흘리시고 칭찬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므로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오늘 3월 1일이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합병 1910년 한일 합방을 통해서 우리를 점령한 시대에서 우리가 저항하고 일어난 날이 아닙니까? 30년 동안 일본의 속박에서 우리 인생이 전부 진땀과 피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피땀을 흘리고 진땀을 흘리는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도 피땀을 흘리고 진땀을 흘렸습니까? 아닙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지 않습니까? 눈물과 피와 땀에서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에서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다가 해방되어서 이것을 다 씻어버린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내가 이런 신분이 된 것을 알아야 피땀을 흘릴 때 피땀을 흘리는 것은 물러가라. 진땀은 물러가라고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체 불명의 사람이면 왜 피땀을 흘리지? 왜 진땀을 흘리지?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운명이 고약하구나.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자기 신분으로 알면은 나는 피땀을 흘리고 진땀을 흘리는 것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복은 내 것이고 피땀과 진땀은 물러가야 된다. 기도하고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안 됩니다. 오늘날 모르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죠. 그러고도 여러분 피땀 흘리고 살고 싶은 팔자입니다. 그래서 아세요. 나는 안 그렇게 안 살아. 저는 이 진리를 알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나는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가시와 엉겁기를 가져와서 나에게 피땀과 눈물과 진땀을 흘리게 하려고 해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 밑에 안 들어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는 물러갈지어도 가시와 엉겁기는 물러갈지어도 피땀과 진땀은 물러가라.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주님 제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물리칠 것 물리치고 구할 것 구해서 승리하고 살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 다섯째는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은 신분이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고 하는 것은 바울이 사망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므로 사망은 이제 아무 힘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새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공짜로, 공짜 주님 열차를 타고 나는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분을 얻었냐, 따라 말씀, 예수님 안에서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은 신분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된 신분을 알아야 돼요. 우중으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의 신분이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신분이요, 치료받고 건강한 신분이요,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은 신분이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은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뭔가 다 헛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서 뭘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다가 분명하지. 자기를 알아야지. 너가 누구냐? 그러면 당장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누립니다. 나는요 마귀와 세상에서 해방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요 나는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형통한 사람입니다. 나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신분이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아유 너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이구나. 마귀는 아이고 저거 손대봤자 소용이 없다, 너무나 똑똑하다, 자기가 누군지 다 아는데 우리가 덤벼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기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자기 마음속에 뚜렷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사진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요. 무의식 중에 나는 못났다, 나는 안된다, 할 수 없다, 패배자다, 말도 잘 못하고 무식하다,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라면 우그러져가지고 나는 말도 못하는데, 나는 지식도 없는데. 왜? 자화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끊임없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므로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도 부모들이 너무나 자식들에게 부정적인 자화상을 심어줘. 야, 이 병신아. 아유, 너 머리가 왜 그렇게 나쁘냐. 너도 애비 닮았구나. 너 애미 닮았지, 이 모양이구나. 왜 성격은 그렇게 고약하냐. 왜 게으르냐. 계속해서 부정적인 자화상을 심어주는 것이. 학교 가서도 늘 성적이 나쁘니까 늘 너는 뭐가 되겠냐. 커서 너 같은 병신이 뭐가 되냐. 이래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자라면서 나는 못났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무능력하다, 실패자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씻어내야 돼요. 이거 참 씻어내는데 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모차르트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오스트리아에서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에게 음악을 배우러 올 사람이 얼마나 많이 쉐도한지 몰라요. 그런데 모차르트가 언제나 그 학생들을 묻습니다. 너는 전에 다른 데서 음악을 배운 적이 있느냐? 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수업료 배를 더 내라. 너는 전에 음악을 배운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는 반으로 깎아준다. 항의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 반으로 깎아주고 음악을 아는 사람에게는 배를 받습니까? 음악을 아는 사람은 벌써 잘못된 음악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놈을 씻어내는데 내가 애를 먹어야 되므로 배를 받아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내 원대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이 적게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요, 부정적인 셀프 이미지,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고쳐주는데 이것이 진땀이 난다고요. 왜? 세상에서 이미 자기의 부정적인 면으로 꽉 들어찬 자화상을 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해도 저 나는 해당 안 돼, 앉아가지고 나는 안 그래, 나는 못났어,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예요. 이 부정적인 자아를 씻어낼 수 있는 힘이 정말로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져온 부정적인 3대 재앙에서 우리에게 3중 축복을 주었습니다. 3대 재앙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오자마자 영이 죽었습니다. 죄악과 영혼이 죽은 재앙입니다.
죄악으로 영혼이 죽었으니 재앙 아닙니까? 2대 재앙이 뭡니까? 저주를 받아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먹고 사는 가난과 고통이 2대 재앙이에요. 3대 재앙이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으라는 것입니다. 상말로 말하면 뒤져라는 겁니다. 죄짓으니 뒤져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자니 생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자니 병 안 들고 어떻게 흙이 돌아갑니까? 병 들고 늙고 흙으로 돌아가고 지옥 가고. 3대 재앙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산이라는 것이 3대 재앙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예수님이 유산을 다 끌어모아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려 청천하시고 삼중 축복을 주었습니다. 영혼이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범사에 저주를 제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치료하고 부활시켜서 강건하게 만들어주셨으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우리가 주님 안에 나서는 3대 재앙을 벗어버리고 3정 축복을 받은 내 자아 이미지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야훼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면 영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주 야훼를 섬기라. 내가 물과 양식에 복을 내리리니 이는 범사에 복을 내리니 너희 중에 병을 제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오시면 하나님을 섬기면 물과 양식에 복을 내리니 너희 중에 낙태한 자나 잉태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나라에 병을 제하리라고 말했지.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고 물과 양식에 복을 내리니 범사에 잘 되고 병을 제하니 강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3대 축복, 3종 축복으로서 전인 구원입니다. Total salvation. 영혼이 구원받고 생활이 구원받고 육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Total salvation. 그 셀프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삼중 재앙에 처한 사람이 아니라 삼중 축복을 받은 토탈 셀베이션을 얻은 사람이다. 그런 자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에 대한 꿈을 가지는 것, 자아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것. 왜? 꿈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소원으로 꿈을 꾸고 꿈을 바라보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언제나 꿈을 꾸게 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고 자식을 얻을 꿈을 꾸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땅을 상속으로 받을 꿈을 꾸어라고 하셨어요.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올바른 꿈을 가져야 됩니다. 자아 환상, 자화상, 셀프 이미지. 자화상이 올바르게 꿈꾸어진 사람이 승리합니다.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장차 교수가 되겠다. 그 꿈을 가진 그 자화상입니다. 꿈을 깊이 품고 자기를 늘 교수가 된 자화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러다 교수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항상 젊을 때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품었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되었어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성경에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면 꿈과 환상을 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는 이유는 성령이 꿈을 심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자화상, 부정적인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화상을 꿈꾸고 있으니까 새로운 신분에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야말로 불도자의 컴퓨터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자화상 꿈을 여러분 항상 삼중 축복의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나는 범사에 잘된 사람이다. 나는 강건한 사람이다. 꿈은 내가 꾸고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삼중 축복은 여러분이 삼중 축복의 셀프 이미지, 자화상을 가지고 꿈꾸고 있을 때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뜨겁게 자기를 향한 새로운 꿈을 꾸고 열정적으로 그것을 소원하십시오. 꿈에다가 열정이 보태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47년간 목회의 뒤안길을 요사이 늘 돌아봅니다. 내가 47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가 뜨겁게 꿈꾸고 소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고통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가 꿈꾸고 뜨겁게 소원한 일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꿈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내가 예언해 줄 테니까 여러분 점쟁이 집에 가지 말고 내게 오세요.
자주 팔자 보러 가지 마세요. 내게 와서 여러분 꿈을 말해주면 내가 내일을 예언해 줄 테니까. 왜? 여러분의 꿈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면 그대로 이루어질 테니까.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있는 내 자화상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사중 직위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왕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새로운 직위를 주셨습니다. 나를 택했다는 직위를 주셨습니다. 너는 수많은 사람에게 만세 전에 이미 택해 놓았다. 이야, 이거 보통 포지션이 아닙니다. 6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을 유독히 하나님은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은 좋지 않아요. 수는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받아 나오는 것은 얼마나 좋지 않냐. 인류 대학에 들어간 사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6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선택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택함 받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왕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마귀와 죄와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태어나고 또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흑암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의 직위를 얻었습니다. 또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늘 나라가 바로 여러분이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국토와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하늘 나라는 국토와 국민이 없습니다. 하늘 나라의 국토는 여러분이 하늘 나라 국토고 하늘 나라 백성은 여러분이 하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늘 나라는 성도들이 바로 하늘 나라요 하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성도가 많아지면 하늘 나라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하늘 나라 백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늘 나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이고 여러분을 다스림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는 굉장히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과 북한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휴전선에서 서로서로 양쪽에 수많은 군대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 안 보이지요? 나는 보인다고. 어떻게 믿음으로 보인다고. 주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국토니까 따라 말씀했어요. 내가 이래 봬도 주님의 국토다.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니까. 여러분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손실되면 하늘나라가 그만큼 손실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더 전도해서 늘어지면 하늘나라 국토가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넓히려면 전도를 많이 해야 돼. 하늘나라 백성을 많게 하려면 전도를 해야 돼. 우리가 국토요 하늘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나라에 거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소유물로 삼은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지.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지만은 그것은 여러분 물질적인 소유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은 하나님의 친자식으로서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가장 귀한 소유물이 누굽니까? 처자가 아닙니까? 남자에게는 아내와 자식들보다 더 귀한 소유물이 어디 있습니까? 처자를 내 뺑뺑이 치고 저 도박장에 가서 도박으로 다 돈을 날리는 사람은 그는 미친놈입니다. 처자가 자기 가장 귀한 소유물이기 때문에 처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진짜 가장인 것이에요. 가장 귀한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내보내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렸습니다. 보통 귀중한 존재입니까? 그냥 시시한 소유물 같으면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구출하겠지만 그 아들을 보내서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귀한 소유물이죠. 이러므로 하나님 귀함으로 하나님이 극히 귀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보세요. 여러분 장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사이 아빠 등 베란다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귀한 화분은 마루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좀 더 귀한 물건인 뭐 고급 테레비나 이런 것은 안방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금과 은과 보석이나 돈은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더 귀한 다이아 반지는 손가락에 끼고 댕겨요. 밤에 귀할수록 뭔가 가해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기에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서 값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당신의 품에 안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았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태간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되고도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처한 사람은 팔자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러한 지위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허덕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등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등한 사람인 것입니다. 용기 백배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섯 가지 신분을 가진 사람이요, 삼중 축복의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요, 사중 직위를 가진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러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내 기도나 내 신앙생활이나 내 신앙 고백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아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의 이점을 제가 메꾸려고 애를 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바울 선생은 모자라는 신앙을 메꾸어 주기를 원했는데 제가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나 우리 교인들에게 늘 메꾸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정체성 확립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저 자꾸 교회 주일날 나오고 십일조 내고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천당 올라간다 이런 것만 전통적으로 배워왔고 그 율법주의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것만 배웠지 자기 정체성을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알아야 그 다음에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라. 이게 제 일생의 목회 제가 이해하려고 발부둥 쳐왔고 그 안에 살았고 우리 한국과 세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당신을 찾아 발견하십시오. 당신이 누군 줄 아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언제나 마음이 허전합니다. 제가 불란서에서 집회를 할 때 우리 한국계 젊은 여대생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한 적이 있었어요. 호텔에 와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목사님 나는 어릴 때 불란서에 와서 양자로 자랐기 때문에 부모를 모릅니다. 그리고 불란서에서 자라서 여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나는 분명히 불란서 말을 하고 불란서 국적을 가지고 불란서 문화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은 영국으로 건너서 런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은 지금 런던에서 가지고 있는데 항상 마음이 편안치 못하고 불안합니다. 왜? 내가 늘 묻는 것은 내가 누구냐? 내가 불란서에서 자랐지만은 불란서 사람이 아니고 영국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직장을 했지만 영국 사람도 아니고 나는 누구냐?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냐? 한국의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도 뿌리가 없다. 그래서 목사님 내 뿌리를 좀 찾아주십시오. 내가 우리 부모가 보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단 나를 낳은 부모가 한국 사람이고 분명히 한국에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뿌리가 뭔지 알고 내 마음속에 굳건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뿌리가 없습니다. 나는 불란서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도 아닙니다. 교육은 불란서에서 영국에서 받았지만 난 누굽니까? 나는 남자들하고 데이트를 해도 자 불란서 사람하고 데이트를 해도 불란서 사람은 나를 코리안이라고 말하고 영국 사람하고 데이트를 해도 나를 코리안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코리안이 뭔지 모릅니다. 나는 거기에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눈물을 팡팡 쏟아요. 교육은 잘 받았어요. 불란서도 잘하고 영어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나보다 영어 더 잘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고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뿌리가 쫙 내리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합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얘는 정체성이 없어요. 나는 불란서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나는 한국에 뿌리가 없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제가 국민일보를 통해서 그 뿌리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못 찾았습니다. 나는 요번에 동계올림픽 때 우리 선수들이 빙상에서 금메달을 따고 한국 국기를 흔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랐어요. 왜? 그건 내가 탄 거 아닌데. 그런데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같은 정체성,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미국이 메달 딸 때 뭐 시트름하고 그건 뭐 땄으면 땄는가 보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이 메달 따면 뭐 땄는가 보다.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한국이 따면은 내가 딴 것처럼 좋아한다. 왜? 함께 속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대한민국에 뿌리를 두었다. 그런데 입장할 때나 퇴장할 때 한반도 길을 나고 나올 때는 나 시트룸 했어요. 대한민국 국기가 아니고 한반도 국기를 들고 나오니까 저게 누구냐? 나하고 정체성이 같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기를 들고 가는 거 한반도 국기를 들고 나오니 나는 대한민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저게 뭐냐? 정체성이 희미해졌었습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 거죠. 내 뿌리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됐다는 뿌리를 확실히 알아야 그 다음 모든 성경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활동도 활발히 할 수 있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내 새로운 뿌리를 모르면은 내가 신학대학을 나와서 성경을 다 신학적으로 알고 성경 구절을 돌송을 한다 해도 아까 국적을 찾지 못한 여대생과 꼭 강아지인 것이 뿌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 정체성 확립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보통 기도가 아니죠. 밤낮으로 그 보통이 아니라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야 돼요. 오늘날 영양실조가 걸린 사람은 비타민을 보충해야 돼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20대, 30대 가정에 가보면 그들의 옷장이나 책장에 약이 없어요. 그런데 40대 가정에 가면 약이 한 두세 가지 있어요. 50대 가보면 한 10개쯤 있어요. 60대, 70대 가면 약이 꽉 찼어요. 온갖 약, 비타민이란 비타민은 다 가야겠고 온갖 영양제는 영양제인데 노인이 될수록 그냥 보충을 한다고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내가 흉을 보는 건 아닙니다. 왜? 나도 그러니까. 나도 밥 먹고 난 다음 비타민제, 무슨 보충제를 한 움큼 먹거든. 먹으면서 내가 웃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나이를 늙으면 소화력이 약해지고 흡수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다 흡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리니까 그것을 인위적으로 보태주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보충제를 먹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흡수 잘함으로 그런 약 먹을 필요가 없어요. 나이를 먹으면 보충해 줄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신앙도 한 가지입니다. 신앙도 모자라는 사람에게는 보충을 해줘야 돼요. 모자란 그대로 있으면 무능력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하면 무너져요.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충을 해주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저희 사명이 우리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찾도록 보충해주는 것이 저희 마음의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체성만 회복하면 여러분 신앙은 파워풀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체성 회복을 하고 주님 앞에 내가 누군지 하고 단단하게 기도하면 여러분 말씀이 효과를 발생하고 보혈이 효과를 발생하고 기도가 효과를 발생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바로 이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지 않고 교회에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얼마 있지 않다가 여러분 내리는 깃발과 같습니다. 그 신앙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충되어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날이 갈수록 스스로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지만은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은 정체불명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한 구절로서 시간 다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루어가신 이 오중복음 3중 축복 4중 지위가 내가 확실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